최전방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귀순했습니다.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병사가 귀순한 건 무려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병사가 아니라 북한 어선을 타고 넘어온 주민들도 최근 귀순을 했습니다. 북한 병사의 귀순은 9개월 만이랍니다.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라인업. 먼저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군 귀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13일 오후 7시 50분께, 엊그저께요.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이 아군 GP로 귀순했다. GP는 이 최전방에 있는 소초입니다.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군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순한 북한군은 우리 군의 유도를 받아서 일반 전초, GOP 철책 이남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 그러니까 초소 다음에 GOP가 있죠. 철책 이남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구체적인 귀순 동기와 경로를 조사합니다. 혹시 무슨 목적을 갖고 귀순 병사를 위장한 것은 아닌지, 왜 귀순을 결정했는지, 어떻게 북한군의 감시를 피해서 어떤 경로로 귀순을 했는지 등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 교수님, 북한 병사가 사실은 전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초소로 넘어와서 혹은 민가로 넘어와서 노크할 때까지 우리 사들이 몰라서 노크 귀순도 있었는데 네. 오랜만이에요 북한군 귀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앞에 있었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었다는 면에서 우리가 지금 안보가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건 다행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크 귀순도 있었고 사실 숙박 귀순도 있었어요. 아, 숙박 귀순. 와서 또 그 초소 옆에서 하루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노크 귀순을 했는데 그 정도로 숙박하고서 노크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안보에 허점이 많고 이 전방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북으로부터 경계강이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났었는데 이번에 다행인 게 병사로 식별이 돼서 우리 군이 먼저 알아가지고 유도를 했고 적절히 유도를 해서 GOP까지 데려왔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교전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감시 태세와 방어 태세 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북한군의 귀순이라는 게 작년 9월 이후에 지금 처음인 건데요. 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황, 그다음에 핵 문제 등이 악화돼가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군이 귀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랜만에 나타난 것이어서 명확하게 그 귀순의 이유, 귀순 동기 이런 것들을 좀 신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 군사가 특히 이제 최전방에서 사실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어서 GP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북한 군사 빨래 널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보이는데 넘어올 때 동기가 참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 하지 않습니까? 뭐 소녀시대 노래도 틀어주고 요즘은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 자, 트와이스. 이번에 노래 듣고 넘어온 경우도 많고 중부 전선 지역이라는데 네. 우리의 대북 확성기가 많이 틀어지고 있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명확히 사실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지금 병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린 병사군요. 병영 관정에서 병영 실태나 병영 문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서 계속 지금 틀고 있는 확성기 영향도 있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북한판 관심사병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네. 있죠.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왜 노크 기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방에 철책에 새로운 장치가 많이 설치됐더라고요. 그 전선이 감지 전선이 설치돼가지고 고기만 건드리면은 그대로 알 수 있게끔 알람 시스템이 돼 있죠. 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군에서 북한 병사가 넘어올 때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북한 어린 병사의 귀순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마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조사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